장관님, 그 방금 돈이 많이 들면 보상 못 해주고 지원 못 해주고 돈이 조금 든다고 해서 보상 지원해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. 뭐 금액의 다과 얼마나 돈이 드는지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. 지금 3만 6천 명으로 피해자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작년 2월부터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돈이 조금밖에 안 들면 당연히 이분들 지원하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죠.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당연히 얼마 정도가 있어야 이분들 피해, 이 재난, 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부가 레인지로라도 범위로라도 추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지금 정확히 계산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.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서 몇 가지 숫자가 언급된 적은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지지난달에 국토연구원 그 토론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이제 피해자들 전체 보증금 규모가 5조 원 정도에 달할 걸로 추산되고 이 반환 채권 사들이는데 3, 4조 원가량이 들어갈 거고 이제 이런 숫자들을 얘기하신 적이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계산하신 것인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좀 이상한 계산법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3만 6천 명이라고 놓고 곱하기 그냥 9,800만 원을 해서 이제 이런 금액을 도출한 것인데 사실 피해자들이 선순위 피해자가 있고 후순위 피해자가 있는 걸 감안하면 이건 이제 잘못된 계산이죠. 그래서 피해자들은 지금 이제 본인들 피해 구제에 드는 비용이 5,700억 원 정도 된다 이런 자체 추산액을 내놨고요. 제가 그냥 되게 간단한 눈대중으로 후순위 피해자들 숫자에다가 이런저런 국토부의 계산식을 조정해보니까 뭐 1조 4천억 원으로 숫자가 계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나 보다 더 정교한 계산은 사실 이제 국토부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겠죠. 근데 그게 이제 얼마든지 간에 뭐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국토부가 애초에 얘기한 4조 5조 원이 굉장히 엉망으로 이상하게 계산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아주 낮은 금액인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재원이 사실 쟁점인 거잖아요.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헐어서 쓰는 건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이신 거 아닙니까? 네. 그렇죠. 그리고 사실 재원이 있거나 뭐 정부가 능력이 있으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. 근데 혹시 주택도시기금 외에 다른 재원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다른 데서 좀 끌어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? 이런 재원에 대해서? 주택도시기금 외에는 이제 아까 우리 기재부 사장님 답변하셨지만 일반 재정이 있는 것이죠. 일반 재정. 그러니까 이제 일반 네. 재정도 나름대로 뭐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네. 예산이 짜져 있는데 네. 계획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. 검토해 보신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? 검토해 본 자료라는, 그러니까 재원이라는 게 저희 정부가 특히. 아, 제가 예, 그러면 예, 예.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. 예. 그 종부세 이제 폐지 주장도 하고 계신데요. 종부세, 아,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. 예. 작년에 얼마 거쳤는지 아십니까? 아세요? 기재부 차관이? 4조 원 정도 거치면. 네, 4.7조 원 정도. 이게 지금 전액 지자체 교부세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특별히 어떤 목적이 지정된 금액은 아니고 지역에서 이제 일반 재정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는 이게 세수가 부족한 지방에만 내려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이번에 확인하다 보니까 서울, 경기, 인천, 그러니까 비교적 재정이 여유가 있는, 지방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수도권에 교부되고 있는 게 연간 한 1.2조 원 정도가 됩니다.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피해가 사실은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가 이렇게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 활용되는 취지로 교부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내려가는 이 부동산 교부세를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해서 이 선구제 후회수 재원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이게 정답인 게 아니고요. 저도 나름대로 이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짜내서 무언가 이 사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 끝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기재부 차관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. 우리 그리고 이승... 답변 듣기 전에요. 네. 사실은 저 같은 뭐 대단한 전문가도 아닌 사람도
이런저런 고민들을 이제 짜내는 것인데 제가 국토부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면 오는 게 없었습니다. 주택도시기금 안 된다는 얘기를 제외하고는요. 이성님께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감탄했던 말씀 드리고요.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게 경매 차익입니다. 찾아낸 게 경매 차익, 장부 상의 가액이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제가 LH공사의 건물을 3년 하면서 매입 더 많이 사봤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그 정상적으로 사면 감정평가를 해서 사는데 경매 들어가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 가격에 사기도 하고 하니 LH 입장에서 보면 기대하지 않은 이익이 생긴 거예요. 근데 전에 현행법은 그걸 보고도 모르고 못 찾아냈는지 그냥 눈을 감으신지 모르지만 그냥 놔두고 있는 걸 제가 찾아내서 이걸 돌려드리자. LH공사 사장님 계시지만 입장에서는 그 집이 다 사람들이 살 만한 집입니다. 그러니까 전세도 더 가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아까 뭐 빈집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혹시 뭐 위치가 안 좋다거나 혹은 지하, 반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빈집이 발생하는데 이런 주택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계약을 하신 집들이기 때문에 LH조선은 특별하게 지금 뭐 하자가 있거나 이 불법 건축이 아니다면은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. 살 수 있는 주택을 정상적인 가격에 샀을 때보다 법에 의해서 이 뭐 자이든 단지 타이든 간에 사게 되면 기대하지 않은 이익이 생기니 그 이걸 LH가 가질 것이 아니고 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자라는 것이 저희가 찾아낸 재원입니다. 종부세까지 안 가더라도. 그래서 지금 이 안을 저희가 정부 대책을 성안을 했고요.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이소영 위원님께서 참신한 아이디를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1년에 한 100 정도가 거친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한 70이 거치고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한 30이 거칩니다. 원래대로 하면은 종부세 70%는 서울, 인천, 경기에 귀속이 돼야 하지만 워낙 저기 어려운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7대 3으로 수도권이 많이 걷긴 하지만 부동산 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재정력이 약한 그 비수도권 지자체에 7을 내려보내고 3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 부동산 교부세 형식으로 이제 배부가 되는데요. 이제 이 3이라는 부분을 이제 수도권에 배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를 가지고 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우선 그 서울, 인천, 경기 이 지자체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종부세가 국세긴 하지만 사실상 부동산 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그 지방 재정력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로 100% 다 배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건드리는 부분은 조금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관련된 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고민이나 논의조차 지금 정부는 해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기재부 차관님도 서울, 경기, 인천에 전세 사기 다 받았는데 이런 걸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한 번도 의논해보지 않고 지금 답변하신다는 게 저는 정부의 책임 폐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보충 드릴 때 추가 질문. 예, 수고하셨습니다.